네, 2024년 3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심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재명과 극좌, 김정은을 한꺼번에 상대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읽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대립하는 거 현재 하고 있죠. 그와 별도로 김정은과의 정면 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선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인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죠. 작년에는 이 훈련을 하면서 야외 기동 훈련 23번 했는데 올해는 2배가 넘는 48번을 합니다. 세게 하죠. 3월 11일까지 합니다. 아, 한국과 미국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군도 참여합니다. 이 유엔군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 유엔이라는 거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잖아요. 1941년에 미국과 영국이 처음 연합군을 만들 때 2차 대전 중에 루즈벨트의 제안으로 그 연합군을 미영 연합군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이라고 불렀었어요. 거기에 프랑스가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와서 다섯 개 나라가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핵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나라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게 국제기구 유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과 일본을 이긴 다섯 나라가 딱 45년의 승전국인데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련이 공산화를 시도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합니다. 바로 냉전이 일어나죠. 승리한 다섯 나라 중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도 공산화, 공산국가가 돼버렸고. 냉전이 막 일어나니까 미국이 큰일 났네 그래갖고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나토를 만듭니다. 유럽에서 특히 유럽에서 공산화가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나토군을 만들어요. 나토와 나토군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야씨 서유럽에서도 유럽에서 공산화를 진행했다가는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반대편인 한반도에 그래서 김일성을 통해서 갑자기 한번 때리게 하는 거죠. 성공했죠. 미국은 이쪽에 방어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해서 나토 같은 걸 동북아에 못 만들었고 자기 혼자 물론 들어가죠. 들어가지만 그래도 같이 들어가야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우선 그때 만들어놓은 게 유엔군밖에 없, 유엔이잖아요. 유엔군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이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되는데 소련이 거부권을 안 하고 불참을 하죠. 지들이 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만들어져요. 이 유엔군 구성을 자세히 보면요. 나토 국가들이 거의 다 들어왔고 플러스 영연방 국가예요. 영국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 중에 유럽에 아닌 나라들이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나토군이에요. 그래서 6.25는 이걸로 막고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서는 나토로 연합국끼리의 경쟁이 냉전이니까 맞고 동북아에서는 유엔군으로 막은 겁니다. 그거 사실은 둘은 거의 같은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도죠. 유엔군 사령부와 별도로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럽에서는 나토군 하나 갖고 그 지역 방어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한미연합사와 더불어 유엔사가 동시에 두 개가 한국을 지키는 구조가 된 거죠. 우리는 한동안 한미연합사 중심으로 하다가 요즘 와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그다음에 러시아를 상대해서 연합사를 아니 유엔사를 더 중시하면서 이제 이 한미연합 훈련에 한미연합사 중심의 훈련이 아닌 유엔사 훈련처럼 해갖고 유엔군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짐이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우리 한국 공군이 서해에서 요즘 북한이 러시아의 킨잘 순항미사일을 토대로 걔네들이 화살, 불화살 이렇게 크루즈미사일을 자꾸 쏘고 있죠. 크루즈미사일은 바다에 쫙 붙어서 낮게 날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많이 염려를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공군기들이 떠서 공군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성은 잡아요. 공대공 미사일은 적기를 막 요리조리 날아다닌 적기를 잡는 건데 순항미사일은 전투기보다 빨리 안 날아가거든요. 그것도 요렇게 잘 못하고 잡죠. 사이드와인더 같은 거 쏘면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KF-16이라든지 FA-50을 띄워가지고 사이드와인더 쏴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거죠. 아, 저도 좀 헷갈렸는데 이 훈련과 별도로 여름에 8월이 되려면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UFS 훈련을 따로 합니다. 그때도 자유의 방패인데 앞에 을지가 붙죠. 그때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걸 전제로 해서 만든 새로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합니다. 이번에는 핵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국군이 미국과 같이 북한이 뭔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3월 7일 외교부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제 통일 안 하고 우리는 너희랑 따로따로 살 거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그러는데 윤 대통령은 천만의 말씀 나는 널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통일할 거야. 그리고 뭐냐 우리 체제로 너를 뒤집어버릴 거야. 자유통일할 거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자유와 풍요를 노리는 통일이 비로소 3.1운동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따박따박 눈을 찔러가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난리를 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눈을 찔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눈에 보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맞추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그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승리하면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가정보원이 다시 대공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공수사권을 뺏어버린 게 누군가 하면 조국이에요. 조국이 검찰의 수사권도 뺏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민정수석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은, 이 계획은요, 조금 더 심해지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저도 경찰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검경수사권 방안에 그때 이제 바깥에서 떠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황운하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경찰대 교수했던 그 누구예요? 잘생긴 친구. 요즘 국회의원 안 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때도 검토해서 아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버렸던 건데 그걸 문재인 정권이 다시 살려낸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조국 씨는 잘 간 것처럼 떠들지만은 이미 검토를 다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좌빨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간첩을 안 잤습니까? 미국에서는 FBI,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신벳, 정보기관들이 잡잖아요. 지들이 간첩과 가까우니까 못 잡게 하는 거지. 경찰로만 잡게 하는 거지. 이스라엘에서는 경찰도 잡고요. 다 잡습니다. 간첩은 어떤 경우도 잡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돌려주는 개정안을 내겠다,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종북세력에게 그 뭐 민주연합 뭔가 위성 비례정당 만들어서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앞번호를 주는 네, 즉 민주당이 좌빨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숙주,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재명과 김정은과 좌파를 한 두름으로 다뤄야 돼요. 한 번에 쳐야 됩니다. 이재명만 갖고 싸우게 되면은 반발이 생기는데 김정은을 치고 좌파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치면은 이재명이 뭐 대단해요. 제가 보기엔 겁도 많지. 무지하게 겁쟁이죠. 자, 윤석열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힘이 선명한 방공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상당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힘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선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전선이 많으면 오히려 분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은 지리멸렬로 가고 있다는 것. 문화일보의 김세동 논설위원이 저도 깜빡 놓쳤는데 지난번에 김혜경 씨가 법카 재판 가지고 법원에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정치검찰 이런 소리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날 2월 26일 날 이재명 씨도 그 사람이 지금 7개 재판인가? 뭐 10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죠. 그도 이제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부인은 수원서 받고 그래서 김재동 논설위원이 부부가 한날 참 재판받는 게 웃긴다라고 칼럼을 썼던데 네. 그래서 하도 절박해서 왕왕거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라고 자기 측근들을 공천하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겁쟁입니다. 똑같이 김정은이도 겁쟁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나를 건들지 마더 이상. 이럴 때 선명하게 반공과 통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군킴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올라간다고 봅니다. 윤과 한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